표정과 봐 느낌 속은 기다려온 기대던 습했던 손든 인사도 그대로 하면 돼. Hairstyle check out girl. I'm parted now. 발걸음은 매일 걷던 그 길로 계획은 완벽. 빨리 말 걸어보고 싶어. Hey, ooh, 눈 앞에서 스슬스슬 번개.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말야 몇소리 캐슬리 맞소리는 playlist kill 질문은 나의 경계 알려줘 너의 이름이 뭐야 너와 내 거리는 세 걸음 남았어 yeah 하나 둘 하나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투어스의 데뷔 앨범 스파클링 블루 팬 쇼케이스 진행을 맡은 박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바로 투어스의 데뷔일이자 처음으로 팬분들 앞에서 쇼케이스를 하는 날이죠. 아, 오시는 길 추워서 고생 많진 않으셨는지 궁금도 했고 또 얼마나 기대하고 계실지 저도 같이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기다렸는데요. 이렇게 뜻깊은 시간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투어스 분들이 팬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정말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즐기실 준비 되셨다면 큰 박수 보내주시죠. 고맙습니다. 와, 정말 꽉꽉 채워주셨습니다. 조금 전 6시에 공개가 됐습니다. 타이틀곡이죠.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로 정말 멋지게 첫 무대를 열어주셨는데요. 팬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아마 얼마나 가슴이 뛸까 저도 같이 설렜었고요. 무대는 좀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셨나요? 자, 마음에 드는 만큼 소리 질러! 한 번 더 소리 질러! 고맙습니다. 지금 사실 무대 뒤에서 우리 투어스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나려고 계속 준비 중이라서요. 아마 여러분의 함성소리를 듣고 조금 더 들뜬 마음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팀명처럼 24/7 함께하고 싶은 건강하고 기분 좋은 에너지로 가득 찬 팀이라는 걸 여러분도 바로 느끼셨을 텐데요. 자, 투어스 여러분의 밝은 에너지 빨리 다시 만나보고 싶으시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투어스 분들 나와주시죠. 와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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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네. 네, 투어스 인사드리겠습니다. 24 17 us. 안녕하세요. 투어스입니다. 자, 영재 씨부터 한 분씩 한 분씩 팬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어스 영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저희의 첫 만남인 만큼 절대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와. 와우. 안녕하세요. 투어스 지훈입니다. 와. 와. 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기분 좋은 긴장감으로 가득한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어스 한지입니다. 네,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어스 도훈입니다. 와. 와우. 저희 한 번뿐인 데뷔 쇼케이스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기대 이상으로 즐거운 시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투어스 경민입니다. 네, 이렇게 데뷔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최고의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유입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눈 마주치고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투어스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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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 한 분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 근데 오늘 데뷔한 갓 태어난 신인이라고 봐도 될까 싶을 정도로 경민 씨는 벌써부터 막 저희가 더 좋아지게 만들겠어요 라고 플러팅부터 해서 아니 신유 씨는 어떻게 또 한 분 한 분 눈을 마주칠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떨릴 텐데 정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팬 쇼케이스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과연 이 멤버분들이 좀 잠을 제대로 주무셨을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어떤 생각이 딱 들었는지 눈 뜨자마자. 자, 먼저 맏형 신유 씨 어땠어요 오늘?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이날만을 기다렸는데요. 정말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이제 눈 떠보니까 여기 무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죠. 와. 와. 진짜 그날이 언제 오나 했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코앞으로 왔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또 막내 경민 씨는 또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아, 이제 드디어 날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고 빨리 저희의 모습을 대중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와.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데뷔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하고 싶어요. 여섯 분의 노력과 열정이 가득 담긴 데뷔 앨범 스파클링 블루가 조금 전 6시에 공개됐습니다. 자, 여러분 몇 번씩 돌려 듣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두 많이 많이 듣고 오셨을 텐데 한 곡 한 곡 들으면서 궁금했던 모든 이야기를 저희가 직접 좀 들어보자고요. 어떤 곡들이 수록되어 있는지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재 씨? 네. 이번 저희의 데뷔 앨범 미니 1집 스파클링 블루에는요, 타이틀곡인 저희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와 또 언플러그드 보이 그리고 퍼스트 투키 BFF 마지막으로 저희 성공개곡으로 보여드렸던 오마마 곡까지 이렇게 다섯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한 곡 뭐 너무너무 좋다는 얘기는 당연히 입 아프고요. 멤버분들이 생각하는 그 매력 포인트가 뭔지 한 곡씩 짚어주시면 여기 계시는 팬들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팬분들도 더 감상하기에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윤 씨부터 한 곡씩 이 노래의 매력은 이거다 하고 정의를 내려주세요. 네, 그럼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희의 타이틀곡부터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매력 포인트는 먼저 멤버별 캐릭터를 살린 가사와 벌스와 코러스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르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퍼포먼스를 봐주신다면 저희의 안무 강세와 동작의 크기 그리고 보컬 사운드에서 뭔가 표현하는 게 다른 그런 다양한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트랙에 대한 소개해 주셨고 두 번째 트랙은요? 네, 두 번째 트랙은 이제 Unplugged Boy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저희 여섯 명의 또 이제 매력적인 톤과 또 따뜻한 청량감 좀 속에서도 느껴지는 그런 리듬을 편하게 타기 좋은 분위기가 만나서 훨씬 더 매력적인 곡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곡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의 세 번째 트랙인 First Rookie는요, 저희 앨범 중에서 가장 그루비한 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멤버들의 이제 애드립 라인이 많아서 좀 더 들으실 때 풍부한 사운드로 들으실 수 있는 게 매력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애드립 라인이 많은 곡이다. 네. 알겠습니다. 외워놔야겠어요. 네 번째 트랙은요? 네, BFF라는 곡인데요. 이 곡의 매력 포인트는 산뜻하고 좀 밝으면서 그런 이제 멜로디를 갖고 있고 또 이제 저희의 케미도 잘 보실 수 있고 저희의 행복한 모습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즐겨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민 씨. 이야기하면서 귀가 점점 빨개지네요. 아, 네. 자, 그러면 마지막 곡이자 선공개 곡인 이 곡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의 마지막 곡이자 선공개 곡인 오마마는요, 무드가 계속 반전되어서 이제 지루할 틈이 없는 곡 구성과 캐치한 훅 파트 오마마가 계속 귀에 남는 매력적인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곡 한 곡 여러분이 생각하는 곡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아, 이 부분을 포인트를 잡아줬지 하면서 더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좋은 곡들 가운데서 첫 번째 트랙인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가 타이틀곡이 됐어요. 이 곡이 타이틀곡이다 라고 이제 투어스 여러분에게 딱 공개가 되는 순간 첫인상이 또 되게 궁금한데 어땠습니까? 저는 타이틀곡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영 앤 프레쉬 했는데요. 뭔가 딱 들었을 때 코러스 멜로디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이 곡을 다 듣고도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목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귀에 딱 박히고 너무 투어스와 잘 어울리는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되죠. 자, 한진 씨 어땠어요? 오늘 여기 팬분들이랑 함께하는 이 시간 계획대로 좀 돼가고 있어요? 사실 계획보다 더 즐거워요.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 오늘 위해서 진짜 많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즐겁게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뭐 음악도 너무 좋고 눈과 귀까지 호강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좋은데 저거 하나하나 저 퍼포먼스 저 칼군무 너무 힘들겠다라는 걱정도 좀 됐는데 지윤 씨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 곡에서 가장 좋아하는 안무
어떤 동작인가요? 저희 타이틀곡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안무는 네. 바로 코러스 부분에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라는 가사에 맞춰서 팔짱을 끼고 팔과 머리를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동작인데요. 네. 뭔가 이 동작이 되게 뭔가 투정을 부리는 듯 하다가도 약간 사랑스럽기도 하면서 또 약간 첫 만남의 어려움을 표현한 것 같아서 저의 취향을 굉장히 딱 알맞게 맞춰준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라고요? 한 발 앞으로 빼고, 나와서 네네 네. 고개를 아이. 아이고 박수 보내주세요. 아 이게 박수 주세요. 이게 첫 번째 트랙이자 타이틀곡인 첫 만남은 첫 만남은 뭐였죠? 계획대로 되지 않아. 저처럼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의 포인트 안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음악과 안무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여러분의 보시다시피 빛나는 비주얼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앨범이 발매 전에 스파클링 버전이랑 럭키 버전의 컨셉 포토가 공개가 되면서 팬분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 큰일 났다. 이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없다. 너무 힘들다. 다 멋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멤버분들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컨셉의 사진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영재 씨부터 이게 마음에 들고 왜 좋아요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스파클링 버전 앨범에서 저희가 바다에서 찍은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바로 와우! 오 마이 갓. 와우. 이쁘다. 저 때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았고 또 배경도 너무 이뻤어서 저희 멤버들 다 모두 너무 이쁘게 멋있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진짜 청량. 맞죠? 아니 이렇게 아이컨택 하는데 참 설레네요. 여러분 다 설레시죠? 한 번씩 눈 맞추고 계신 거죠? 거기 말고 여기 직접 봐주세요. 여기 여섯 분 계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훈 씨는 어떤 사진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초록 색깔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제가 럭키 버전에서 초록색 착장을 한번 입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럭키 버전에 있는 초록색 착장 사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뒤에 사진이 있네요. 잘 어울린다. 초록이 또 잘 어울려서 더 좋아하시는 것도 같고. 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마음에 드신가요?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진 씨는 또 어떤 사진을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저랑 지훈 똑같아요. 럭키 보정 제일 좋아하는데요. 왜냐면 제 얼굴이 제일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요.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도훈 씨는 어떤 버전의 어떤 사진을 가장 마음에 들어 할까요? 네, 저는 스파클링 버전의 저희 철봉에 기대고 있는 사진인데요. 스파클링 버전 중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고른 이유는 그냥 간단한데 가장 잘 나와서 고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와우. 못 나온 사진이 있어요, 도훈 씨? 아쉬운 사진들이 좀 있는데 이 사진이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서 이 사진을 고르게 됐습니다. 아, 역시 마음에 드시죠, 여러분? 자, 이번엔 경민 씨. 네, 저도 스파클링 버전 중에서 이제 바다에서 찍은 사진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네. 나 이제 바다에서 네, 바다에서 찍었었는데 이때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되게 좀 잘 어울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인정. 네. 저봐, 저기서도 플러팅한다, 그죠, 여러분? 자꾸 날 더 좋아하게, 우리를 더 좋아하게 만들 거야 라는 경민 씨의 어떤 보이죠, 눈빛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신유 씨는 어떤 버전의 어떤 사진이 제일 좋았어요? 저도 스파클링에서 좀 반짝이는 바다에서 찍은 사진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되게 약간 청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아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멋있다. 아니 이게 사진을 보면 뭔가 감상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와... 저만 그래요 여러분? 아니죠? 다 같은 마음인 거죠?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자, 멤버 여러분 각각이 마음에 들어하는 버전의 사진들까지 만나봤습니다. 뭐 사실 오늘 이렇게 첫 걸음, 첫 데뷔를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계속 여러분과 함께 많은 추억을 쌓아가고 또 만들어갈 투어스 여러분인데요. 팬분들이랑 함께할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가장 지금 기대되는 시간이 있을까요? 뭐가 제일 기대돼요?
저는 아무래도 정말 콘서트가 가장 기대되지 않을까. 꼭 해보고 싶어. 또 아무래도 콘서트는 저희랑 이제 팬분들 오로지 이제 비로소 저희와 팬분들만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무대 위에서 보고 싶으셨을 저희의 모습들을 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콘서트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와. 자, 여기 와. 있는 분들 콘서트 다 와주실 거죠? 네. 다 우리 투어스 감사합니다. 팬이잖아요. 우리 투어스 힘들어 다 오실 거죠? 자, 고맙습니다. 투어스가 빨리 콘서트 한다는 소식을 저도 너무너무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데뷔 전부터 뭐 세븐틴, 백호씨 등등 같은 소속사 선배 가수분들께서 정말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선배님들께는 사실 많은 조언을 들으셨고 또 저희 앞서 있었던 미디어 쇼케이스 때도 많은 이야기를 또 따뜻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팬 쇼케이스 시간에는 멤버들끼리 조금 따뜻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어떨까? 좋습니다. 좋아요. 네. 너무 좀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마음을 꺼내놓는 게 이런 기회 아니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신유 씨부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명씩 메시지를 써보겠습니다. 자, 해주세요. 아기. 어머. 뭐야? 경민아, 우리 서로 열심히 잘 달려왔으니까 앞으로도 힘들 때 잘 밀어주고 열심히 잘 달려보자. 고마워. 아, 좋습니다. 오. 네. 아, 네. 든든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도 도훈이 형한테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훈이 형. 진짜 데뷔 준비하는 동안 정말 연습 생활도 가장 오래 하고 정말 힘들었을 텐데 너무너무 고생 많았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오늘 무대에서 부셔주세요! 렛츠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한진이 정말 고생이 많았는데요. 한국에 와서 적응하기 많이 힘들었을 텐데 형들에게 항상 따뜻하게 잘 대해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 와! 네. 아, 자, 네. 지훈아, 저 지훈에게 있게 하고 싶은 말 너무 고마워요. 왜냐면 진짜 저 진짜 저한테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고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이잖아. 맞아요. 나중에 데뷔하고도 지금 데뷔했어. 자, 오늘 데뷔 날이에요. 데뷔 날. 데뷔했어요. 우리 데뷔하고도 친구처럼 열심히 합시다. 와, 감동. 아, 데뷔 축하해요. 고마워. 자,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하시죠. 영재 형, 저희가 드디어 이 자리에 왔네요. 한번 바라보세요. 제가 진짜 형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 알죠? 그럼 좋은 거 맞아요, 형? 이 계기로 통해서 더 성장하고 더욱더 멋있는 투어스가 되도록 합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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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저희 맨 끝에 있는 리더 신유 형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 네. 가까이 오셔서 얼굴 마주보고 하셔도 괜찮아요. 아니, 또 마음을 전하려면 가까이 있어야죠. 렛츠 고. 우리 신유 형 늘 고생 많고 우리 동생들 잘 돌보느라 형도 잘 못 돌볼 때도 있을 텐데 항상 우리 먼저 생각해주는 모습 너무 고맙고요, 형. 앞으로도 지금처럼 저희 투어스 잘 이끌어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좋아요. 뭔가 마티 형한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계속 고생해줘.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았나. 아, 농담이고요. 정말 뭔가 벌써부터 이 단단해진 팀워크를 잠깐이라도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 더 많은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고요. 자, 이제 여러분 앞에서 펼쳐질 두 번째 라이브 무대가 곧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대되는 만큼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어스 여러분은 무대 준비를 위해서 잠시 무대 뒤로 모시겠습니다. 네,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응원하게 되고 기분 좋은 에너지가 뿜뿜이 우리 투어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얘기를 나눌수록 정말 투어스만이 가진 그 매력을 점점 더 빠져들면서 보게 되는데요. 청량함이라는 단어 그 이상으로 독보적인 매력을 가진 팀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춥잖아요. 근데 이 기온에 이 청량감이 왜 뜨겁게 느껴지지? 너무 기분 좋은 순간입니다. 자, 투어스와 함께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일 발표된 선공개 곡이죠? 뭐죠, 여러분? 옴맘마, 네, 옴맘마 뮤직비디오 감상에 이어서 멤버분들이 준비한 무대까지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잠시만요. 동민아 일어나 빨리. 날이 왔어. 버렸어. 이번 최종 점검을 준비하면서 연습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지만 다섯 멤버들이 저를 많이 응원해주고 격려도 많이 해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습하면서 형들한테 힘이 많이 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멤버들 긴 연습 시간에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저희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 확신들도 오늘 보는 분들이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멤버들에게서 받은 사랑,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까지, 그리고 저희 주변에 있는 스태프분들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주신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즐기고 후회 없는 무대를 만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없이 잘 보여주고 좀 다 보시는 분들을 좀 놀라게 만들어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기만하지 않고 무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형들 믿고 하겠습니다. 화이팅! 야! 우리 멤버들 못난 형들 너무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네. 딱 고생한 만큼만 보여드리죠. 와! 화이팅! 계속 get you up. It's like oh my, oh my, yeah, yeah.
애초에 첫인상 이미 we got the vibe 3초에 느낌 왔어 사실하고픈 말 오래오래 붙자 You can be my lucky seventh track 행운의 일부러 너 띄우자 balloon yeah. Anyway 1, 2, 3, 4, 5, 6, 7 I'm the best freshman 그래서 표정은 냉동 뭐라나 해도 하나가 되고 분위기는 최고 나 너의 친구로 어때 hey. Concentration, concentration I begin Keep the rhythm, keep the rhythm going on I'll go first, 다음에 다 같이 join in Oh mama, oh mama Oh mama, oh mama ay. Oh mama, oh mama Oh mama, oh mama ay. We got the vibe 3초의 느낌 봤어 사실하고픈 말 오래오래 보자 You can be my lucky 7th strike 행운을 불어 너 띄우자 balloon yeah. Anyway 1, 2, 3, 4, 5, 6, 7 I'm the best freshman 그래서 표정은 냉동 뭐라나 해도 하나가 되고 분위기 최고 난 너의 친구로 어때 hey. Concentration, concentration I begin Keep the rhythm, keep the rhythm going on I'll go first, 다음에 다 같이 join it 다 같이 To us Oh mama, oh mama Oh mama, oh mama ay. Oh mama, oh mama Oh mama, oh mama hey. Oh mama Oh mama, oh mama, eh. Oh mama, oh mama, oh mama, oh mama, eh. 우리 눈에서 셋, 다음에 셋에서 넷, 계속 커져가네, your name. Yeah, 우리만의 속도를 정해볼래, 뻔하고 싫으니까, yeah, yeah. We young and fresh, 눈 집어지 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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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질투면 돼, 1, 2, 3, 4, 5, 6, 7. Let's go!
모든 게 전부 낯선 채로 집 밖을 나서 새로운 기분을 신고 와만 보면 마음껏 들려 기다려왔던 장면 그 속에 결국 꽉 마이크 잡아 내 꿈은 아냐 넘버 투 I'll be the number one 몰래 적어둔 내 꿈을 이젠 소중하게 꺼내 절대 포기 못한다 전에 저 멀리 더 나아가길 원해 What
발을 뻗고 흔들고 고개를 젖혔다. 뛰고 달리고 때를 멈추며 나아갔다. 나의 힘줄과 심장을 모두 다 써서 주먹을 꽉 쥐고 매달렸다. 잡힐 것 같지 않던 꿈을 이젠 놓치지 않으려고 한 번도 오지 않던 거울 속의 나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다. 오늘의 너는 어제의 너보다 더 강해졌냐고.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기다려던 미래의 나를. 아, 멋진 무대 함께 하고 오셨습니다. 7초 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다. 자신감을 보여준 옴맘마 뮤직비디오와 그리고 멤버분들의 무대 함께 하셨습니다. 선공개 이후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정말 글로벌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는데요. 음악만큼 시원시원한 퍼포먼스가 눈과 귀 모두를 즐겁게 해줬다라는 호평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멤버분들 역시 이 무대 퍼포먼스에 정말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감에는 다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 모두 만족하셨나요? 즐겁게 보셨나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 여섯 멤버의 트레일러 필름입니다. 학교와 집이라는 친숙한 공간을 배경으로 한 데다가 또 실제 멤버들의 캐릭터를 담은 영상이어서 보고 난 후에는 뭔가 멤버들을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보다 조금 더 가까워진 마음을 표현해서 멤버 여러분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어스 여러분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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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의상도 너무 예쁘죠, 여러분? 자, 인사드릴까요? 네, 투어스 인사드리겠습니다. 24! 세븐 피러스! 안녕하세요, 투어스입니다. 자, 앉아서 우리 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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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말 멋진 무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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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계신 팬분들도 정말 반응도 너무 뜨거웠고 인상적이었던 건 굉장히 잘했어! 뭐 뭔가 힘 실어서 외쳐주신 팬분들의 응원 들으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네, 네, 사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미디어 쇼케이스를 오늘 조금 앞서서 했었잖아요. 그때 무대도 너무너무 떨렸지만 이 무대는 또 다른 떨림이었을 것 같아요. 팬분들의 이렇게 앞에서 환호해주는 무대를 딱 처음으로 해보니까 어떤가요? 어땠어요? 아무리 춤을 세게 추고 또 노래를 해도 힘들지 않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를 느꼈고 오. 이제 평생 무대에 오르고 싶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와우. 와, 정말 평생 무대에 있는다면 이 멤버들 이야기처럼 24/7 내내 우리 팬분들과 함께 해준다는 이야기죠? 팬분들도 함께 하실 거죠?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투어스 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서 먼저 이 투어스라는 팀명에 대해서 짚어봐야 하거든요. 신유 씨가 직접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투어스는요, 24/7 with us의 약자로 하루를 뜻하는 숫자 24와 일주일을 뜻하는 숫자 7을 모든 순간으로 은유해 언제나 투어스와 함께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 우리 신유 씨가 저 위에 계신 팬분들께도 눈빛을 하나하나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팬분들의 하루를 온전히 채워주겠다는 우리 투어스의 마음이 느껴지는 팀명이기도 한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4시간을 과연 투어스가 어떻게 함께 채워주실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일명 와우. 24 with 투어스 시간입니다. 와우! 24 with us. 와우. 함께 오시죠. 지금도 저렇게 시간표 쓰시나요? 만드시나요?
자, 말 그대로 24시간이 그대로 나와 있는 시간표입니다. 한 번씩 각각의 시간대에 어떻게 우리 팬분들과 함께 해주실지 각자의 매력을 공개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자, 팬분들도 준비되셨나요? 네! 와! 자, 그러면 맨 처음으로, 오전 6시. 정말 깊고도 깊은 시간이네요. 부지런해져야 할 시간이지만 쉽지 않은 시간이기도 하고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를 함께 할 멤버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공개해주세요. 와, 도훈이요. 도훈 씨다. 자, 그러면 6시부터 10시까지 함께 해주실 멤버 도훈 씨 어떤 매력으로 함께 해주실 건가요? 네, 이제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는 잠에서 일어나야 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피로를 날려드리기 위해 모닝콜을 준비해봤습니다. 모닝콜, 이거 뭔가 소장각인데요. 모닝콜이라고 하면 보통 음악으로 많이 하기도 하는데 네. 도훈 씨는 어떤 모닝콜을 준비하셨는지? 네, 제가 특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빨리 치는 박수로 여러분들을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뭐라고 박수. 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와우. 세상에서 가장 빨리 치는 박수요? 네.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빨리 치는 박수로 여러분을 깨워주시겠다고 했는데 자, 그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상황극 가봅시다. 자, 이제 아침인 거예요. 지금 아침이라 생각하고 다들 눈을 좀 감아주세요. 정말 우리 도훈 씨의 모닝콜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눈을 뜰 때까지 네. 박수를 쳐주셔야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근데 진짜 다 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지금 팬분들이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손에 다 핸드폰을 들고 저기 계신 분은 한눈을 감고 한눈은 뜨셨어요. 자, 모두 감아주셔야 됩니다. 아침입니다. 지금 새벽 5시 59분이에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와, 좀 더 더 깬다 일어났어. 일어나셨습니다. 와, 성공. 여러분들이 모닝콜에 눈을 뜬 게 아니라 너무 깜짝 놀라는 개인기에 눈이 동그래지신 것 같아요. 자, 도훈 씨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이 개인기가 잘 나온 것 같나요? 잘 나온 것 같아요. 잘했어요. 사실 굉장히 저는 기대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박수라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계시는 우리 팬분들도 깨울 수 있을 정도로 네. 우렁차지 않을까 했는데 멋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아까 자기소개 때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재주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또 다른 장기가 있으신 건가요? 제가 이제 또 비눗방울 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비눗방울?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비눗방울, 비눗방울에 보통 소리가 있나요? 바로? 소리가 있냐고 여쭤보셨어요. 우와! 잠시만요. 약간 둔탁했는데. 리허설이었어. 오, 방금 잘했다. 대박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잘했다. 비눗방울이 크나 보네요. 한 방울만 있네요. 되게 다시 듣고 싶은데 그럼 비눗방울과 박수를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걸까요? 오, 최초 모닝콜. 내가 쳐줄게. 최초 도전입니다. 여러분 최초 도전이에요. 이거 도훈 씨 시도해본 적 없죠? 네, 한 번도 없어요.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리허설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그러면 제가 리허설 한 번만 해주세요. 리허설. 자, 여러분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됐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 세계 최초로 도전하는 비눗방울과 세상에서 가장 빠른 박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이에요. 박수. 죄송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려요.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연습해서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동시에 하는 거요? 네. 제가 뭔가 특기를 하나 더 개발해드릴 셈이 되네요. 그냥 감사합니다. 경민 씨가 도훈 씨를 깨우는 듯한 모습이 되었어요, 방금. 볼을 세게 때리면서. 맞아요. 어쨌든 정말 최선을 다해준 도훈 씨에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어나기 힘든 아침에 우리 도훈 씨가 정말 상쾌하게 깨워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함께해 주실 멤버는 누구신지 확인해 볼까요? 누구?
지훈이요.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다. 자, 10시부터 2시까지는 어떻게 우리 팬분들을 함께 채워주실까요? 팬분들을 채워주실까요? 아무래도 10시부터 2시까지는 본격적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에너지랑 활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간이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활기찬 에너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춤으로 불어넣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훈이 형 하면 또 춤이죠. 네, 혹시나 네. 오늘 좀 힘드셨거나 에너지가 부족했던 분들은 제 춤을 보시고 에너지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진짜 지훈 씨 특기 중에 하나가 프리스타일 댄스라고 들었어요. 오늘 팬분들이 이 지훈 씨의 춤을 보고 정말 에너지를 가득 안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와, 그러면 빨리 보여줘. 자, 어떤 춤을 보여주시고 싶으신지요? 그러면 저의 특기인 프리스타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박수 주세요. 화이팅! 지훈이 형! 화이팅! 화이팅! 보여주세요. 자, 음악이 준비됐을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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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많이 해주셔서 좋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제가 먼저 봤거든요. Let's go! Hey.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와, 지훈아 멋지다. 감사합니다. 와, 에너지 제대로 받으신 것 같은데 멤버분들은 어떠셨어요? 근데 그동안 저희가 진짜 연습실에서 같이 연습하면서 지훈이의 프리스타일이랑 또 춤을 진짜 많이 봤었는데. 그러니까요. 그쵸. 오늘 또 팬분들 앞이라 그런지 또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모습 또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지훈 씨는 어떻게 좀 만족하시나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든 꼭 에너지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움직인 것 같은데 네, 와닿았으리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멋졌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다! 감사합니다! 후! 자, 10시부터 2시를 에너지 가득하게 채워주신 지훈 씨. 자, 그러면 오후 2시부터 6시 약간은 좀 나른해질 수도 있는 시간인데 함께 해주실 멤버 공개해 주시죠. 누구죠? 우리 막내! 귀여운 분이 막내! 나른함을 쫓아낼 체육 시간이라고 보여지는데 자, 경민 씨는 어떻게 팬분들과 함께 하실 건가요? 저는 이제 슬슬 잠이 올 시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와우. 운동! 여러분 운동 좋아하세요? 큰일 났다! 운동을 안 좋아하는 우리 팬분들을 어떻게 경민 씨가 이끌어 갈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운동에도 사실 종목이 되게 많은데 어떤 운동이에요? 제가 줄넘기 2단 뛰기를 이제 한 100개 정도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100개? 네. 거짓말. 진짜입니다. 잠깐만. 엔지. 아, 진짜예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지금 뒤에도 또 여러분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정말 100개를 맞습니다. 100개 할 수 있습니다. 믿을게요. 네. 진짜로요? 여러분 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경민 씨가? 오. 자, 그러면 한번 해 봐. 줄넘기가 준비가 된 거겠죠? 네, 당연하죠. 와, 감사합니다. 자, 그럼 경민 씨를 위해서 진짜로 줄넘기. 줄넘기. 약간 걱정이 되는데. 자, 2단 뛰기를 하면서 100개를 하겠다. 2단 뛰기 100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참고로 단 한 개도 못 해요. 아. 여러분 하시나요? 잘 하시나요?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배워가실 수 있게 잘 매의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제가 저쪽에 가서 해봐도 네네네, 편한 네. 곳에 가셔서 화이팅, 규민. 화이팅. 경민 씨 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민 씨가 알려주시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연습을 따로 해볼게요. 자, 정말이에요. 할 거예요. 100개? 준비되면 편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세워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진짜? 귀는 왜 빨개져, 귀는?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오케이, 정재 발표. 스물, 스물여덟, 아지랑 그만. 99회. 정말 100개를 하다니. 와, 경민아. 놀라워, 말도 안 돼. 아지랑이가 모였어요, 아지랑. 진짜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우리 봤어요. 네, 이 정도만. 우리 100개를 봤는데, 여러분 봤죠? 네. 아, 감사합니다. 와. 아니, 그럼 어떻게 이렇게 준비 운동도 없이 하지?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경민 씨는 스스로가 너무 지금 용서가 안 돼. 지금 그렇죠? 우리는 너무 지금 좋은데. 어때?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이게 어쩜 우리가 나중에 정말로 할 수 있도록 팁 같은 걸 주실 수가 있을까요? 팁 같은 거요? 저희 팁을 사실 받아도 할 자신은 솔직히 없거든요. 사실 팁은 연습이긴 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맨날 밖에 나가가지고 놀이터에서 줄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것도 있고 약간의 재능도 필요하겠죠. 재능까지. 와. 네.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경민 씨가 좀 멀게 느껴지네요. 자, 그러면 그 노하우로 열심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 할 건데 팬분들은 하실 거라고 약속하실 거죠?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루의 반을 멤버분들과 함께 보냈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은 과연 어떤 멤버분께서 어떻게 채워주실지 보겠습니다. 6시부터 10시까지 어떤 멤버가 함께 하실지 공개해 주시죠. 과연 영재씨. 영재씨 어떻게 함께 해주실 건가요? 우선은 하루를 보내다 보면은 또 친구랑 싸우거나 또 약간 일적으로 실수를 하거나 되게 기분이 다운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노래를 한 곡 준비해봤습니다. 와, 스위트하다. 사실 노래만큼 또 힘을 주는 게 없고 또 여기 계신 팬분들에게는 투어스의 음악이 더더욱 그럴 텐데 어떤 곡을 팬분들을 위해서 불러주실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조지 벤슨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라는 노래를 준비해봤는데요. 명곡이죠. 명곡이죠. 이제 저물어가는 하루 끝에 제 마음을 담은 이 곡을 들으시고 조금이나마 몸도 마음도 쉬다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노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해 주시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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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천천히 5, 6, 7, 8을 네. 5, 6, 7, 8.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I don't know by now how much I love you. One thing you can be sure of, I'll never last for more than your love. 오! 감미롭다. 감미롭죠. 네. 이 시간에 다시 잠들면 어떡하지? 너무 감미로워서. 6시부터 10시면 사실 일찍 취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미로운 목소리에 훌륭한 곡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좋죠. 자, 그러면 이렇게 6시부터 10시 영재 씨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함께 해주실 멤버는 누구신가요? 두둔. 오! 신유 씨입니다. 한밤의 해피엔딩. 자, 신유 씨는 팬들과 어떤 시간 함께 보낼까요? 이 시간대는 이제 길었던 하루를 마무리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약간 행복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저의 엔딩 요정을 준비해봤습니다. 엔딩 포즈로 엔딩 요정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 연습을 좀 하신 건가요? 연습 네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면서 감상하면 좋을까요? 열심히 하루를 살았다는 뿌듯함과 이제 내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설렘을 안고 그런 표정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기대하는 표정. 자, 엔딩 포즈에 엔딩 곡이 빠질 수가 없는데 어떤 음악이 좋을까요? 저희의 타이틀곡인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우. 와, 좋습니다. 자, 그럼 멤버분들이 네. 함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준비되셨다면 노래와 함께 너무 기대됩니다. 이렇게만 자, 여러분 담을 준비되셨죠? 눈에 그리고 카메라에 해보겠습니다. 자, 갈게요. 화이팅. 갈게요.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 내일 또 봐. 안녕. 살아라.
감사합니다. 와우. 뭐야? 잠깐만. 멋있어요. 아 잠깐 엔딩 요정이면 막 한 10초 정도 머물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10초 정도요? 너무 짧다. 너무 짧았죠 여러분? 한 번 더 그냥 똑같은 부분 한 번만 귀가 너무 빨개졌어. 한 번 더 갈게요. 어 좋아요. 오케이.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 내일 또 봐. 안녕. 자 버텨. 와. 가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한번 웃어주세요 형. 한번 윙크도 해주고. 이거 4, 3, 2, 1,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대단해 이거 진짜 대단해. 아 잠들기 전에 신유 씨의 이 엔딩을 보면 잠이 올까요? 나는 설레서 다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릴 것 같은데 멤버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굉장히 아쉽거든요. 왜요? 와 왜죠? 왠지 아세요 왜요? 여러분? 아 아니야 도훈 씨가 더 보여드리고 싶다. 저 아직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아쉬웠죠? 네, 먼저 그 말씀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신유 형의 그 이제 저희 타이틀곡 티저 속 명장면 아시나요? 아, 그 스프링클러를 맞으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찾는 듯한 그런 한번 보고 싶지 않나요? 네, 갑시다. 가능할까요, 신유 씨? 네, 당연하죠. 오.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면은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가까이. 그러면 저희가 하나 둘 셋 하면 신유야라고 부르고 다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불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요. 하나 둘 셋 하면 모두가 함께 신유야를 부르면 네, 될까요? 불러주시면 어,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신유야. 어디지? 2층이고 어디지? 2층? 1층? 아이고 터졌다. 아이고 어디야? 신유 여기 있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너무 잘한다. 아 신유 씨의 매력은 시작은 되었지만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그 마무리 지점 때문에 팬분들이 계속 눈을 뗄 수가 없게 만든다는 아. 그런 부분이 있네요. 수줍어서 계속 뒷걸음도 치시면서 이어질 것만 같은 개인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여러분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그쵸? 아니 저는 진짜 저는 정말 제 의견 아닙니다. 보여줘. 팬 여러분께서 도훈 씨가 아쉽다고 하시니까 엔딩 포즈를 도훈 씨 버전으로 하나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팬분들이 원하시니까요. 어떤 원래 거기가 형 파트잖아요. 그쵸. 내일도 아니요. 자 엔딩을 위해서 엔딩 음악을 살짝. 멤버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 첫 만남에 엔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네, 좋습니다. 가보자고. 오케이. 셋.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 내일 또 봐. 안녕. 자. 스르륵. 와. 와. 오. 아 귀여워요. 아 너무 귀여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멋진 엔딩을 보여주신 도훈 씨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24시간이 짧은가요? 자, 이제는 마지막 시간대죠.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함께해 주실 멤버 만나보겠습니다. 누구지? 한진이야. 특별한 하루의 기념 선물 한진 씨입니다. 자, 어떻게 팬분들과 함께 하실 건가요? 오늘 진짜 특별한 날이요. 그래서 사진 찍고 싶어요. 사진? 우와. 아니 정말 그 투어스의 전담 사진사라고 하시던데 맞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진이가 근데 사진도 굉장히 많이 찍는데요. 영상도 많이 찍고 편집, 영상 편집도 많이 해줘서 약간 투어스의 전담 사진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잘 찍는 방법이 있어요, 한진 씨? 있는데요. 예를 들면 죄송해요. 괜찮아요. 친구한테 그 사진 찍어 달라고 할 때 그 최대한 친구가
너무 가까이 서지 말고 멀리 떨어져서 사진 찍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 확대해서 찍으면 얼굴 잘 나와요. 꿀팁이다. 아, 오히려 찍히는 사람을 멀리 보낸다면 확대를 해서 찍으면 잘 나와요? 맞아요. 오, 그거 우리도 한 번씩 다 해봐야겠다. 와, 그니까요. 진짜 우리 좀 다 같이 무대 위에서 사진을 찍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 좋아요. 너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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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단체 셀카를 좀 찍어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각각 멤버들 분들이 진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네. 제가 살짝 빠져보겠습니다. 자, 우선 멤버 여러분이 전담 사진사의 손에 들린 핸드폰으로 잠시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너무 빨개졌어요. 부끄러워? 짠. 하나. 어떡해, 난 너무 더웠어요. 시켜줄게. 한지 씨 점점 얼굴이 빨개지고 있는데 빠르게 찍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정말 어떻게 찍어도 모두 버릴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맞습니다. 오늘 우리 팬 여러분과 처음으로 함께한 팬 쇼케이스니까 멤버 여러분과 팬 여러분이 함께 사진을 찍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사진은 사진을 찍어주실 분이 한번 올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태프분께서 아, 그럼 아, 우선은 스태프분께서 오시기 전에 한진 씨가 먼저 돌아서 오. 사진을 찍어볼까요? 전담 사진사로서. 오케이, 그러면 네. 우리 멤버들 앉아볼까요? 약간 앉아볼까요? 그쵸. 한진 씨가 먼저. 앉아서? 어떻게? 어떻게? 자, 한진 씨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서서 찍어요? 앉아서 찍어요? 그러면 우리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하고, 네. 아, 좋아요. 1층에 계신 여러분과 찍고 2층이랑도 찍고 1층에 계신 여러분과 먼저 찍겠습니다. 자, 한진 네. 씨가 먼저 앉아볼까요? 어, 좋아요. 한진 씨가 이렇게 찍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누워주셨어요. 약간 앉았어요. 너무 좋다. 자, 팬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죠? 1층에 계신 여러분 먼저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쪽이도. 하나, 둘, 저쪽도. 셋. 그러게요. 이쪽. 왼쪽에 계신 분들이랑도. 하나, 둘, 셋. 오케이. 이쪽. 저쪽도. 오른쪽.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오, 2층. 자, 2층에 계신 2층. 팬 여러분과 함께 사진 찍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보이시나요? 우리 2층도 같이 찍읍시다. 오케이. 아, 근데 이 각도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한진 씨가 진짜 잘하신다. 딱. 자, 한 번 더 찍고요. 하나, 둘, 셋. 와. 우리 사진 찍었어요. 우리 와! 처음으로 같이 사진 찍었어요.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 분이 나와주셔서 다 같이 단체 사진을 한번 찍을까 봐요. 스태프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할까요? 앉을까요? 네, 앉읍시다. 조금 옆으로 갈 수 있어요. 와. 첫 사진. 어, 그럼 저희 한번 공식 포즈 해볼까요? 좋아요. 여러분들 혹시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공식 포즈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왼손 칠. 자, 아, 하나씩 오케이. 배워봅시다. 왼손 칠. 오른손은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접고. 하세요. 맞아요. 어, 새끼 손가락 같이 해야 돼요. 새끼 손가락. Let's go. 하트 해주세요. 하트. 하트 가겠습니다. 하트. 어? 첫 만남. 하트 하나 하고 혹시 하나 더 찍어도 되나요? 네, 하트 하나. 아! 자, 하트 하고. 경민 씨, 저 한 장 더. 그리고 그 한 손가락 펴고 오른쪽으로 기웃듬. 첫 만남 포즈.
첫 만남. 첫 만남. 아, 역시 팬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뭐 하실지. 한 손가락 펴고 오른쪽으로 살짝 기웃듬. 이렇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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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사진 찍었어요. 나중에 꼭 올릴게요. 아, 진짜 이거 꼭 올려주세요. 네, 꼭 올리겠습니다. 네. 꼭 올려주셔서 우리 팬 여러분이 모두 함께 이 순간을 추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꼭 올려주시기 약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 이렇게 저희의 하루 24시간을 투어스 한 분 한 분과 함께 보내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멤버 여러분들. 어, 우선 이렇게 오늘 시간을 세면서 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다 보니까 그새 시간도 금방 지나갔고 또 여러분들이랑 저희랑 조금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와. 정말 팬 여러분이 이렇게 사실 아직 뭔가 좀 어색할 수도 있는 첫 만남이니까요, 정말. 근데도 사랑이 넘쳐서 그런지 따뜻하게 다가와주시고 또 우리 멤버 여러분도 아낌없는 또 시간을 함께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정말 특별하게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너무 야속하게도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아쉬우시죠? 네, 너무 아쉬워요. 영진 씨부터 이 아쉬운 마음을 꾹꾹 눌러서 마지막 인사와 함께 앞으로의 각오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이렇게 처음 만나뵙게 되어 너무 반가웠고요. 저희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자랑스러운 투어스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우, 네. 정말 이렇게 저희의 한 번뿐인 쇼케이스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오늘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정말 이렇게 무대에 힘써주신 스태프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한테 큰 관심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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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너무너무 구멍 같은데요. 참 조몽이야. 네, 진짜 우리 진짜 오늘 위해서 많이 준비했어요. 오늘 여러분 즐거워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더 좋은 팀 만들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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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하겠습니다. 도훈 씨. 네, 오늘 한 번뿐인 데뷔 쇼케이스에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가장 행복한 하루를 만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우. 네, 이제는 저희 투어스가 여러분들을 하루하루 행복하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많이 봐주세요. 네, 경민입니다. 이렇게 진짜 많은 분들과 함께 한다는 게 너무나 진짜 꿈 같고 진짜 이런 순간이 오래오래 계속될 수 있도록 많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디서나 저희를 좋아한다는 걸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늘 최선을 다하는 투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멤버 여러분은 마지막 무대 준비를 위해서 잠시 무대 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뜨겁게 보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와, 너무 오고 싶어요. 너무 진짜 너무 네. 행복하다. 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무대 봐요. 아래로 오시겠습니다. 다음 무대 때 봐요, 다음 무대 때. 감사합니다. 한준 씨가 방금 했던 이야기 들으셨어요? 울 것 같아요, 울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마 팬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오래오래 기억하고도 추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밝은 에너지로 함께해 주신 투어스 분들과 여러분 덕분에 저도 역시 잊지 못할 하루가 됐습니다. 아, 처음은 정말 처음이라는 단어는 유일하잖아요. 딱
한 번뿐이잖아요. 그래서 더 특별하다고 합니다. 투어스의 한 번뿐인 데뷔 날 이곳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오늘 정말 멤버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자랑스러운 날이 될 수 있도록 멤버분들 계속해서 열심히 뛸 테니까요. 여러분도 마음껏 응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무대 뒤에서 이번 무대를 준비하고 있을 여러분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어스 분들이 준비한 마지막 무대 만나보면서 여러분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사실 오늘 그 찍은 사진 공유해서 꼭 여러분 스토리나 어딘가에 잘 보관해 주시고 또 주변에도 투어스 오늘 보고 왔는데 너무너무 좋았다. 정말 느낀 그대로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면 아마 우리 투어스 여러분들도 힘 얻고 더 열심히 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6시에 공개된 앨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 응원법도 공부하셨나요? 응원법도 하나 둘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했어요? 하셨어요? 앞으로 우리 투어스 여러분이 계속해서 많은 무대에 오르고 여러분과 함께 가까이에서 이야기 나누고 또 보여드릴 텐데 그때마다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면서 정말 힘차게 응원법 많이 많이 사용하면서 기운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데뷔 미니 1집 첫 팬 쇼케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어스의 무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자랑이 될 수 있는 투어스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투어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투어스였습니다. 24 Stay with u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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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